방금 들으신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Don't Cry라는 저희의 데뷔곡인데, 사실 방금 들으신 버전이 10월 30일에 발매될 2023년도 버전이에요. 네, 새로 발매합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두 번째. 두 번째 공개고요. 10월 30일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사람 아니고 구매입니다. 구매. 구매해주세요. 여기 사실 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와 계신 건 아니죠? 그런 거죠? 저희 멤버 친구가 고대 출신이에요. 아니요? 고려대학교 잠바 입고 와야 되는 행사인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저희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당신을 위하여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실까요? 당신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따라 불러주셔도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네. 당신을 위하여는 저희 2003년 네, 타이틀 다음 곡으로 준 타이틀 곡인데,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네,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 잠깐. 아 그래? 네. 네, 들려드릴게요. 나의
그거 아세요? 그 가수가 뭘 먹는 시간이 사실 가수도 뻘쭘하고 관객도 뻘쭘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인 유행이 하나 있어요. 공연을 할 때 가수가 물을 먹으면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전 세계적인 유행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먹겠습니다. 자신있게. 다음 곡을 소개해 주시죠. 저는 준비해요. 저는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조세희 선생님 원작 소설이 노래의 바탕이 되었고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세희 선생님을 기리며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곤의 차이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조세희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들려드릴게요. 저